오늘은 이 게임에 있는 히든 디지몬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이 게임에는 이제 오메가몬이나 알파몬 같이 강력한 디지몬들이 있는데 그 디지몬들을 전부 제쳐두고 엔딩을 봐야지만 만들 수 있는 히든 디지몬이 있습니다. 그 디지몬을 만들려면은 이제 도감 1번인 쿠라몬이 있어야 하고요. 이번에 진화를 시켜보죠. 저도 처음 만들어 봅니다. 여기 저 쿠라몬? 맨 미치네. 이렇게 이제 진화를 시켜본 적 없는 디지몬은 검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쿠라몬 진화. 징그럽게 생겼네. 아, 이 게임에서 이제 나오는 알카디몬이라는 디지몬인데 이 디지몬은 이제 원래 이제 스토리에서는 성장기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유년기가 있다는 걸 나무위키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게임 엔딩을 봤는데 알카디몬 유년기. 이 게임의 이제 알카디몬은 진화를 어느 단계까지 하건 알카디몬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요. 이름 뒤에 진화의 단계가 붙게 되네요. 일단은 유년기니까 뭐 약하겠죠? 데이터 드레인. 적 한 채... 예, 어둠 속성 35의 물리 공격을 하고 HP 30을 흡수한다. 즉사의 걸릴 확률이 50% 저하하고 크리티컬 발생 확률이 10% 상승한다. 이상향이란 특성이 있네요. 그거 한번 봐야겠죠? 자, 알카디몬의 턴입니다. 기술은 데이터 드레인이란 기술이고요. 35위력이면은 그냥 일반 기술보다 훨씬 약하죠. 일반 기술은 3단계까지 있고 1단계만 돼도 한 65가량의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일단 써봐야죠. 에올리언 아니야? 위에가 갈라져서 촉수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 6번에 있네요. 그럼 이제 알카디몬이 뭐 어느 정도 스펙인지 좀 볼까요? 같은 등급에는 뭐 이제 유년기에서 얘네가 진화를 해서 이 위쪽 애들로 가는 거죠. 크로몬이랑 비교해보면 되겠다. 크로몬 같은 경우 레벨 99일 때 체력 1500에 데미지 170, 뭐 150, 90, 90, 1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킬은... 스킬을 어떻게 보지? 아, 스킬은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물리는 40, 그리고 이제 마법 데미지는 30에 해당하는 데미지가 있네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능력치를 봐야지. 능력치를 보죠. 능력치는 지능형이네. 지능형이죠. 지능이 굉장히 높고요. 체력은 오히려 좀 낮네요. 이렇게 보면 되게 약해 보이는데. 아, 진화를 하나밖에 못하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처음 이제 알카디몬 유년기가 됐을 때 이제 재능을 요구했죠. 재능은 이제 진화와 태화를 시키게 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200이 가장 높은 수치예요. 우정이랑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화시켜보죠. 다행히도 공격형이네요. 공격 능력치를 많이 올려놨는데 알카디몬! 진화 알카디몬. 어차피 알카디몬. 일단은 스킬을 먼저 봐야겠죠. 스킬을 보고 소울 앱소프션 한 체에게 70의 물리 공격을 가하고 HP 30을 흡수합니다. 특성은 똑같네요. 보죠. 아, 알카디몬의 차례가 왔습니다. 소울 앱소프션. 저거 늘어나는 거야? 70? 이건 전체 공격이고 한채 55 70. 개수 자체는 똑같네요. 성숙기는 80 정도에서 합니다.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성장기는 70 정도인데 한 70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고 비슷하네요. 개수는 생긴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귀엽지 않죠? 자, 그러면은 뭐 아구몬이랑 비교를 해보죠. 대표적이기도 하니까. 체력은 1600에 이제 물리 데미지는 195, 방어력 165, 뭐 지능 낮고. 얘는 이제 공격력이 높은 타입이고요. 속도를 좀 빠른 타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속도
또 160. 뭐 보통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지능형이고. 알카디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은 아군보다 낮고 지능이랑 공격력이 같이 높은 약간 쌍두형 같네요. 전체적인 능력치는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게 높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진화를 해보죠. 성장기부터는 진화가 갈리는군요. 이 녀석으로 가죠. 알카디몬 또 진화. 또 알카디몬. 아, 디자인 너무 싫어. 스킬은 이제 프리즌 피스트. 한 체에게 20의 데미지를 3회에서 5회 가하고 30%의 HP를 흡수합니다. 여기 니디지몬이 이제 32에서 4. 아니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90 정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20을 5회까지 넣어도 100이네요. 별로죠? 자, 알카디몬 성숙기의 차례가 왔습니다. 프리즌 피스트. 3번 들어가게 되면 60이고, 5번 들어가도 100. 이게 이제 105인데. 3번이면 성장기 때보다도 계속 낫죠. 성장기 때 70이었으니까. 자, 성숙기 차례입니다. 모처럼이니까 루체몬도 좀 비교를 해볼까요? 루체몬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이렇습니다. 루체몬은 지능이 이제 300 가까이 되는 아주 높은 데미지가 나오죠. 성장기인데. 성숙기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제 비주얼에서 안 꿀려요. 아주 강해 보입니다, 성숙기들. 사람도 있고요. 자, 볼까요? 일단은 다른 녀석들부터 보죠. 누굴 봐야지 좀 어울릴까? 우리 아이스 데블몬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쌍두형이죠. 데미지랑 지능이 골은 없습니다. 체력은 1480에 아구몬보다 낫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디몬 같은 경우 스킬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스펙이 좀 높아줘야 좋을 것 같은데, 보다시피 그렇게 높은 감은 없네요. 데블몬이랑 비교를 하면은 체력이 조금 더 높고요. 뭐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지능이 떨어진다니까 뭔가 욕한 것 같은데,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그저 그런데? 알카디몬! 진화. 여기선 이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네요. 스토리에서는 이제 성장기 때 이 스컬 사탄몬을 쓰러뜨렸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성숙기로도 힘들 것 같고요. 완전체로 진화를 했습니다. 완전체는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느낌이? 아이템도 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템 3개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14를 먹고요. 스킬은 이제 도트 매트릭스. 야! 강하다! 한 체에게 무속성의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을 하고 30%의 HP를 흡수한다. 성숙기랑은 차원이 다르게 되셨습니다. 이제 방어력 관통 공격이라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좀 숫자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방어력 관통 공격은 이제 일반적인 개수가 정해진 공격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개수 한 150, 강한 위력이면은 개수 한 250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0에서 한 30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어력 관통 데미지는 특대까지 있고요. 특대,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위력인데, 특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처럼 많이 없습니다. 강한 위력에는 이제 오메가몬이나 듀쿠몬 크림존 모드 같은 강력한 디지몬들도 이제 강한 위력이고요. 이제 오메가몬처럼 두 궁극체가 합체를 한 카오스몬, 그리고 이제 알파몬 왕룡검, 그리고 이제 로얄라이츠의 로드나이트몬이 특대 위력 관통 공격력이 있습니다. 특성은 같은 것 같고요. 굉장히 강한 완전체가 됐죠, 갑자기. 거기다 HP 흡수까지. 관통에다가 관통된 데미지로 HP를 흡수한다는 점. 엄청난데요. 이거는 뭐 흡수만 해도 상대 스킬을 한번 쓴 것만큼 체력이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알카디몬 완전체 차례가 왔습니다. 도트 매트릭스. 스킬 이름은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기술이에요. 100이나 차? 제가 맞은 데미지가 93인데?
여기 있네요. 아, 이제 완전체 정도 되니까 외모에서는 이제 뭐 평범합니다. 아, 아트라 카프테리몬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섭게 생겼네요. 비교를 좀 해보죠. 일단은 물리 어태커였고요. 어, 이 녀석 뭐 탱커니까 빼고 물리 어태커 누가 있을라. 일단 쌍두형 먼저 볼까요? 이제 물리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쌍두형은 이제 200 가까이 뜹니다. 여깄다. 260. 아주 높은 수치죠. 260 아주 높은 수치. 알카디몬 같은 경우에는 200으로 그렇게 높지 않네요. 아, 놀랍게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쌍두형 정도의 공격력이고요. 속도가 192에 체력이 1600. 오, 스펙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 별로 안 높습니다. 놀랍게도. 아, 근데 스킬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강한 방어 관통이면은. 거기다가 이제 피읍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가산하면은 아주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온보다 센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검은색 오메가온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체력 1900에 데미지. 뭐 얘는 이제 지능으로 강한 관통이 됩니다. 그럼 데미지는 비슷하겠네. 속도는 더 느리네. 관통을 하니까 방어력은 의미가 없고. 어? 오메가원보다 세네? 체력은 300 낮은데 속도가 약간 더 빠르니까. 거기다 이제 피읍이 있죠? 오메가몬은 이제 피읍이 없습니다. 그냥 관통만 해요. 오,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자, 알카디몬 완전체 진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궁극체죠. 이미 완전체인데 1대1이면 오메가원보다 강할 거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 궁극체 얼마나 강할지. 스펙도 꽤 나쁘지 않았어요. 속도도 빨랐고. 알카디몬 궁극체. 아, 참고로 알카디몬은 궁극체보다 한번더 진화가 있습니다. 위에가 있어요, 더. 자, 볼까요? 어, 도트 매트릭스 똑같네? 스킬 이름이. 필종이 붙었죠, 지금. 그런 거죠? 메모리는 20이고요. 보통 이제 궁극체 메모리는 18에서 20. 그리고 이제 로얄라이츠 정도 되면 22가 됩니다. 초궁극체는 25고요. 그렇게 되는데 20이면 이제 강한 궁극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강한 위력 방어 관통을 하고 30%의 HP를 흡수하며 필중입니다. 되게 좋네요. 이제 좀 강한 디지몬들은 회피 능력을 올려주는 버프를 걸기 때문에 필중이 있으면 아주 좋죠. 엄청 좋은데 스킬은. 스킬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강한 디지몬들과 견주어도 나쁘지 않은 최강급 스킬이네요, 거의. 자, 알카디몬 궁극체. 뭐 스킬은 같으니까 뭐 그래도 봐야겠죠? 훨씬 짧고 뭔가 힘이 느껴지네요. 손이 이상한 걸로 변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알파몬 바로 옆에 있네요. 알파몬이랑 비교해 보면 되겠네. 자, 알파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880에 200, 200, 240, 160. 200, 200, 240,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킬은 일단 알파몬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아르카디몬 궁극체. 체력은 1950에 245, 168, 158, 217. 굉장히 세네요.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봐도 아주 강력한 디지몬입니다. 진화 전이랑 비교해서 훨씬 능치가 올라갔죠. 네, 오메가몬은 상대도 안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알카디몬 궁극체 레벨은 92까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력 150을 요구해서 92까지 올렸는데, 보통 이제 로얄라이츠 정도 되는 디지몬들, 뭐 알파몬이나 듀쿠몬 그리고 오메가몬 같은 디지몬이 지력을 150 정도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워그레이몬이나 이제 메가로그라우몬 이런 디지몬들이 진화를 하려면은 이제 지력이 부족해서 레벨 99를 찍고도 부족해서 특훈으로 따로 수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알카디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어택한데도 불구하고 지력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신화 조건이 레벨이 92만 돼도 채워지게 되네요. 지력이 높으면 이제 마법 방어력도 올라가니까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올려보죠. 최종 진화할 겁니다. 알카디몬 초궁극체. 이 게임에서 마치 최종 보스처럼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소비 메모리 25, 초궁극체라고 나오죠. 간 매트릭스. 소비는 50,
적 전체에 무속성의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을 하고 10% HP를 흡수한다. 저 전체의 방어력 관통 공격하는 거 처음 봅니다. 심지어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이네요. 야, 엄청 좋네요. 이거는 이제 독보적으로 좋네요. 진짜 강력하죠. HP 10%를 흡수한다. 좀 비교를 해볼까요, 모처럼이니까? 보시면은 이제 듀쿠몬 크림존 모드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필중 이미 그 궁극체 쪽이 더 강하네요. 성능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왕룡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대 위력 방어력 관통이 들어가죠. HP 흡수까지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가서 보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3마리까지 나오고요.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막 5마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대 위력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강한 위력이랑 이제 뭐 2배 차이가 나고 이러진 않아요. 많아봤자 30%. 저는 한 20%에서 10%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15% 정도? 간 매트릭스 한번 보죠. 마지막 최종 기술입니다. 와. 여기 있습니다. 아. 이번 건 진짜 강했습니다.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든 모든 디지몬 중에 독보적으로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게돈 머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2350에 300에 뭐 얘는 이제 물리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제 관통 데미지가 없습니다. 관통 데미지가 이제 보통 개수가 있는 데미지보다 100, 200 적혀있는 데미지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관통이 있고 없고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통이 없는 이제 황제 드라몬, 뭐 액자몬, 그리고 이제 여기 VA 뭐 이런 애들은 저는 이제 논외라고 봅니다. 알카디온 뭐죠? 2050에 253 이제 183, 158, 224.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전혀 빠르게 안 생겼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순수하게 능력치로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밸런스 면에서는 듀크림이 가장 셌다고 생각을 하는데 듀크림이랑 비교를 해서 약간 꿀리네. 크림슨 모드 저 10% 적용도 있는데 스펙 자체는 그렇게 안 높네요. 스펙이 뭐 엄청나게 높고 이러진 않은데 스킬 면에서는 이제 강한 위력 관통 그리고 둘만 맞아도 저는 특대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킬이 너무 좋다는 점. 위력 관통 위력으로 두 명한테 10%씩만 흡수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알카디몬 이 게임의 가장 강력한 디지몬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왕룡검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훨씬 세네요.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의 이제 가장 강력한 디지몬 히든 디지몬 알카디몬까지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이나 다른 디지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